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달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1350원을 돌파하면 비중을 완전 거의 다 줄이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만 남겨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달러가 1350원을 넘을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1354원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 달러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105.77에 와 있어요.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바짝 급등을 했다가 다시 달러가 안정화 돼 있다가 달러가 미국 달러 지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114를 넘었었어요. 그때 115까지 거의 갔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21년 9월이거든요. 달러가 지금 달러 지수가 114를 넘었을 때 이때 코스피가 2100까지 갔었어요. 2100. 완전 작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고 있다는 건곧뭘 말하냐? 코스피가 작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 영상이죠. 파월이 엄청나게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올리면서 이 밑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폭락장에서 계좌 관리하는 법이라고 해서 안에 내용을 좀 썰을 풀어줬는데 장이 한번 딱 부러졌을 때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이만큼 갖고 있으시면 줄이라고 했어요. 종목도 줄이라고. 그래서 비중도 줄이라고. 왜냐면 뭔가 장이 안 좋을 때 자기만의 기준이 없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요. 장이 분명히 누가 봐도 부러지고 있는데 자꾸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꾸 들고 가요. 그리고 폭락장에서도 오르는 가치주를 찾아야 된다 이러거든요. 지금 오르는 거 있습니까? 잡주들만 오르지? 단기 테마만 오르지?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특히나 시장에서 돈을 뺄 때는 바스켓으로 빼요. 바스켓으로. 다 뺍니다, 다. 예. 오히려 들어올 때 롱숏을 걸고 들어와요. 뭐 삼성전자 롱, 뭐 하이닉스 숏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다고요. 근데 뺄 때는 그냥 다 빼버립니다. 아예. 인버스 지수에다 지르고 다 빼버려요, 실물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지면서 인버스로 수익이 나니까. 자기들이 빠지면서 어쨌든 밑으로 내리면서 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약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본전 구간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머리 아프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자꾸 환율 1350원, 1350원 얘기하잖아요. 그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1200 얼마까지 7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1300원으로 올라오고 나서 1310원, 20원, 30원, 40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연말쯤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영상을 올리는 날 저도 비중을 거의 한70% 가까이 날렸어요. 근데 그때 안 날렸으면 저는 지금 이제 벌써 빠이빠이해죠, 계좌. 남은 1100만원도 다 털고 이제 아 한국 시장 이제 본전했어요 그리고 떠났겠죠 그죠 근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어 그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해갖고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완급 조절도 하고 수익 조절도 하면서 조금 자꾸 성공하는 이런 성공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데 일단 물리면 안 파시니까 손절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손실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물리면 안 파니까.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사면 물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또막 언론에서 야 이거 한국 시장 간다 막 중국이 없어도 미국 때문에 간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무역수지 지금 개박살나고 있죠. 평소에 공부할 때는 무역수지도 봐야 된다. 무역수지가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지수기 때문에 그 코스피 지수를 선행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부하시죠? 유튜브 많이 보면서. 알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출지수 지금 데이터 계속 박살나고 있잖아요. 근데 비중 왜안 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공부하는 게 헛공부하지 말라고. 마음 공부하시라고, 마음 공부.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주식 들고 있잖아요. 안 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들고 있는 주식만큼은 오를 수 있는 근거와 이런 것들을 막 논리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작정하는 애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막 3배 오를 주식 이러면서. 시간 외에 상한가 간거 막, 내일 오전에 상한가 갑니다 하고 막, 문자 받았다가 처음에는 막 의심하지만 한 3번 맞으면 막 덜컥 가입하고. 여러분들,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다 하죠. 똑똑한 친구들이. 그죠? 근데 왜저 같은 애들이 자꾸 투자 시장에서 좀 까불까불거리고 다니고 있겠어요? 왜?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그,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지능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사연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정하지만 저는 뭐 환율 1350원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한네 가지 정도를 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정하세요. 그래서 다 팔진 않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세요.
위험 신호가 좀 보이면. 그러면 조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더 나중에 혹시나 장이 급락했을 때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말 나온 김에 오늘 설명이 좀 길어졌다. 이건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참,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진짜 머리 아파, 나 진짜. 아우,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들 때문에.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공부, 그 멤버십 공부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 올릴게요. 제가 이제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이제 위험 신호가 떴어. 1차 신호가 띵 떴네. 그래서 한 3개 줄여야 돼. 그러면 어떤 걸 줄이는 줄 아세요? 플러스 나고 있는 걸 팔아요. 플러스 나고 있는 걸. 그러면 요, 얘들을 팔아. 이러면 안 돼요! 네? 계좌에 수익 나고 있고 손실 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로 했을 때 이 주식이 앞으로 매출도 더 좋아질 거고 어떤 테마도 맞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종목들을 골라서 보유하셔야지 플러스 나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파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버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난 게 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럴 확률이 높아요. 왜? 여러분들이 비슷한 시점에 주식을 사신단 말이에요, 보통. 그죠? 그럼 어때요?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빠진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도 삼성전자 샀다가, 아, 이거 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은데 해서 하이닉스로 갈아탔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보는 지점을 딱 깨릴 것 같아요. 바로 손절했어요. 바로. 제가 0.4% 손실 보고 손절했어요. 0.4% 맨 마지막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조금 조금씩 팔아놓은 것 때문에 계좌 한 0.6% 정도 수익 보고 팔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본 자리가 아니면 계속 잘라야 돼요. 또는 약간 매크로적인 거는 어떤 제가 말하는 건 환율, 뭐 여러 가지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삼으세요. 몇 가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지 공부하고 나서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결국엔 또 들고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비중을 줄이는 정도의 연습이라도 할 만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장이 하락하는 장을 반면 교사 삼으셔서 꼭 그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비중을 줄여가고 장이 오히려 좋을 때 조금씩 늘려가고 이렇게 흐름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쭉 사다가 왕창 비중 키워놓고 그냥 완전 두드려 맞고 떠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아셨죠? 이러다가 또 반등 나오면 아 씨발 괜히 팔았네. 아니에요. 안 팔았으면 나중에 집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게 몇 번 버티면 올라가고 버티면 올라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팔아야 되는데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장이 그랬잖아요. 버티면 오르고 버티면 오르고 이런 장이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20년도에도 그렇고 21년에도. 근데 이런 분들이 아마 요번에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 버티면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로나 때 지수 빠진 거랑 지금 2022년에 올라갔다가 지수 빠진 거랑 거의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때요? 이 위에서 빠지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코로나 때만큼 되게 많이 안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경제 언론들도. 근데 이거 나중에 퍼센테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 코로나 때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의 데미지를 먹고 계신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때 막 하다가 여기쯤 사셔갖고 막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투자자들은. 우리 개인들만 주가가 올라서 수익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매일 계속 오를 거라. 기업이 좋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좋은 주식인데 가는 동안에 중간에 40%를 뺐다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40% 버틸 수 있어요? 몇 억씩 들고 있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역사 공부 중에서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 때 얼마만큼 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를 때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중간중간 팔으라고 얘기하죠. 더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자꾸 줄이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손실이 났어도 비중을 줄여야 되지만 수익이 날 때도 비중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먹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제 한국 주식시장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5% 수익 나기 시작하면 팔기 시작하잖아요. 20%면 거의 대부분 비중 덜어버려요. 특별히 제가 이제 아이고 좀 장기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정말 작은 비중만 실어놔요. 대신 안 봐요. 계좌를 분리해놓고. 지금도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 내년 말쯤에 한번 까보려고 안 보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좀 묻어두고 있습니다. 나름 요 게임으로 내년쯤에 한번 계좌를 같이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1350원 정도가 넘어갈 것 같다. 오늘까지 하는 거 보니까 오후 저녁장까지 보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그래서 넘어가면 저는 지금 비중을 거의 대부분 줄여놨거든요. 한 70% 줄여놨거든요. 여기서 더 줄일 예정입니다. 단 추석 끝나고 나서. 왜냐면 지금 추석 전이라서 조금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끝나고 첫째 날까지도 그런 상황이 유지된다 그러면 전날 지금 30% 남은 거에서도 또 절반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채권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30년 물이 4.5%가 넘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제가 채권을 사기 시작하셔라.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타트. 뭐 사라고 했죠? LTPZ. 그래서 물가 연동 채권을 사라고 했습니다. 물가 연동 장기채입니다. 장기채. 그래서 장기채 투자시대 물가 연동 채권을 사라. 왜냐면 지금 금리를 인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결했죠? 2분으로. 그죠? 동결했죠? 근데 왜 장기채가 갑자기 뛸까요? 왜냐? 기존에는 단기채가 금리가 더 높았어요. 그죠? 이 금리가. 그죠? 단기채가 오히려 더 낮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거니까 장기는 이 인하된 금리를 미리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앞으로 지금 연준에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 같단 말이에요. 바로 안 내릴 것 같아요. 오래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장기금리가. 어? 나는 여기쯤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유지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금리도 오래 유지하는 금리를 반영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5.25%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금리가 4.5% 밑에서 있던 내가 갑자기 그 금리를 동결하지만 오랜 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 뉘앙스로 딱 발표하니까 장기금리가 빵! 하고 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작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 점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장기금리, 20년물 이상 장기금리들은 금리가 1% 오르면 마이너스 20%에서 25% 사이에 손실이 발생해요. 이 듀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좀! 저보고 다 설명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럴 것 같으면 멤버십 가입하세요. 60만원짜리, 씨. 내가 떠먹여 드릴게.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작살나고 있어요. 보통,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들이나 국가라든가 어떤 좀 연기금이라든가 안전한 그런 자금들을 파킹해놓는 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막 20%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초유의 사태입니다. 뭐냐? 주식도 박살나고 있고, 채권도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일 좋을까요? 현금! 현금 들고 있는 분이 짱이에요. 왜? 지금부터 짱이에요. 왜냐? 주식 지금 박살난 거 널려있죠. 채권은 지금 아예 막 병신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수면 돼요, 이제. 줍줍줍. 아, 줍줍. 실제로 지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거의 지금 몰빵하다시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빌딩 갖고 있는 분들, 이거 1년에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 이거 1년에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10%? 20%? 아니요. 어떤 분이 한번 그 다 유튜브에서 까발려서 공개해준 적이 있는데 1.6%가 순수익이래요. 에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좀 적어도 한뭐 3% 뭐 5% 나온다는데 아니요.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이제 유지관리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 있죠. 각종. 그 다음에 뭐 잠깐 공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 안 된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1.6%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1.6%. 100억짜리 빌딩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빌딩 사실래요? 채권 사실래요? 그것도 미국에. 4.8% 주는 거, 5.12% 주는 거, 채권 사실래요? 빌딩은 뭐, 임대인 맞춰야 되죠. 유지보수해야 되죠. 또 뭐, 세금 나오죠. 괜히 또 건물주라고 와서 막 시비 걸죠. 막, 탈세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 근데 채권은? 미국에서 보증을 서서 원금 손실이 없이 4.5% 이상을 준다? 누가 미쳤어요? 이런 거 투자하게? 뭐하러 주식 투자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 투자 제가 계속 하라고 독려하고 있잖아요. 투자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채권도 같이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많으면 한 20%까지 예, 담는 건 좀 어떨까? 지금부터 모아 가시는 거예요. 한 5.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쭉 모아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마지막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또 막 비중 막 지금은 막 눈꽃만큼 사놓지 말고요. 툭툭 남아 사라고 툭툭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채권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로 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채권을 본격적으로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막 몇천 단위가 되는 금액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핵심 자산을 투자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고 채권이 작살날 때는 지금부터는 채권도 또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아직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걸 알고 있지만 미리 사잖아요. 왜? 모른다니까요. 꼭지는. 바닥도 모르듯이 꼭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그레이드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하면 여기쯤에서 아니면 발목쯤에서 사기 시작해서 어깨쯤에서 파는 거예요. 어깨도 올라가는 어깨가 아닙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반대쪽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아셨죠? 이쪽 어깨에서 판다는 분도 있어. 아 많이 올라서 그러다가 날아가는 것도 놓치는 거예요. 핵심 자산 장기 투자하는 것들은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파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중에 얘네들의 성장이 멈추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하고 배당을 주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애플 보세요, 한번. 계속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배당을 늘려갈 거예요.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죠? 근데 뭐 앞으로 인도나 뭐 이런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은 더 성장할 거지만, 아무튼 이런 미국에 투자하는 가치주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셔도 됩니다.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인이 70세 은퇴하기 전까지 안 써도 되는 돈으로 차근차근하게 모아가시되, 채권도 반드시 껴서 오늘부터 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두 가지. 환율이든 뭐 수출입 데이터든 뭐든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어떤 악화됐을 때에는 비중을 줄이셔라,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패권 국가 미국의 핵심 자산에 반드시 장기 투자하시고, 지금 요즘 시즌에는 이제는 채권을 모아가기 시작하셔야 된다. 두 가지 오늘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진짜 코로나 때 죽을 뻔했어요. 계속 작살나고. 근데 잘 살아있잖아요. 안 죽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앞에 가면서 덩굴도 해치고 막 두드러 맞고 먼저 갈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뒤에 줄 서시면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10년 뒤에, 그러니까 2033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 있고 어떤 식으로 변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